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야외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얼음치기, 그걸 응용해 가지고 오늘 피레미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잖아요. 저기 녹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얼음들 사이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오오오오야야 손이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데 단단하게 얼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들어 올라가 가지고 여기 누가 이렇게 뚫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마나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뚫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얼음이 많이 얼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아시죠? 전문가분인 짜잔 체니 아빠 형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니 아빠입니다. 근데 저쪽에 얼음이 많은데 구독자분들이 그거 얼음 얼지 않아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어떨까요? 전문가로서. 자 오늘은 여러분 네 깊은 곳은 안 가고요. 네네. 얕은 곳에서 고기를 충격파를 줘서. 충격파요? 네. 아 이걸로 스턴 거는 거죠? 이거죠 이거. 스턴? 네, 얕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와 저기 저 뭐예요? 저게 지금 오리들인데 저희가 물고기가 많다는 소리예요. 오. 여러분들 바로 렛츠기릿 하겠습니다. 오싱. 진짜 들어가도 되나요? 저 이거 맨날 무섭더라고요. 오 여긴 소리 안 난다. 오. 오 저기 뭉쳐 다녀도 되나요? 아 뛰지 마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겨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잡아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해야겠습니다. I want to protein. 오늘은 제가 바로 헌터입니다. 남친 어디 갔어? 네? 남친. 네 남친이요? 네. 남친이요? 남친 어디다 두고 왔어? 제가 찼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해볼 건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을 이렇게 막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얼음이를 치면 그 충격이 물고기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절을 하는 건데 그 기절하는 친구들을 잡는 겁니다. 가시죠. 와 무서워. 근데 이게 무서워요 살짝. 여기 얼음이 깨질까봐 이게 잘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빨리 쳐. 빨리 오 네 빨리 세게 와 막 쳐야 돼. 더 빨리 아 이렇게요? 근데 잡혀요? 지금 많이 잡힌 것 같아. 아 이게 잡힌다고요? 이게 진짜 잡혀요 이러면? 지금 뭔가 보여긴 했었거든요?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아저씨. 파워가 약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어디요? 그러면은 저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바로 네? 우선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나는. 전 모르겠어요. 와 힘이 다르다. 역시 전문가 포스. 이게 손이 찢어진다는 느낌이 뭐냐면 손이 너무 아파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오케이. 형님 장갑 껴야 됩니다. 와 얼음 두께 봐. 야 여러분 이 얼음 두께 뭐야 이거. 얼음 두께 이거 뭐야. 이 정도면 10cm 되겠다. 근데 안전 얼음 두께가 몇 cm 정도 있을까요 형님? 이 정도면은 사람이 올라가도 절대 안 깨집니다. 아 이 정도면요? 이게 물고기가 없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면은 나오나요? 그럼요. 있다. 있다. 야 한 마리 잡았다. 나왔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아 근데 이거 잡는데 칼로리를 더 소모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피레미 한 마리 진짜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셨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기도 하고. 네 우선 열심히 잡아볼게요. 아까 제가 잡은 것만큼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촬영은 못했는데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체니 아빠 형님께서 이렇게 치니까는 얼음을 쳤는데 물고기들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 파닥파닥 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도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잡히네요. 진짜 와 손 찢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소리나 형님 가시면 안 돼요. 아 네 역시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와, 지금 작은 것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두 번 했거든요. 저쪽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동하겠습니다. 야, 큰 거 나왔다. 와, 야, 이거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네. 여기 나왔어요. 대박, 여기 큰 거 나왔어요. 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붕어. 아, 참붕어. 참붕어가 기생 중에 그렇게 많다는데. 야, 이거 피레미. 야, 큰 게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잡는 거구나. 보셨죠? 지금 순간적으로 팍 쳤는데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걸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음 이렇게 건져 올리니까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야, 이 정도면 딱 먹기 좋겠네요. 약간 빙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빙어 정도 사이즈. 야, 고생입니다. 많지 않다. 아, 방금 여기 한 마리 보여서 쳤는데 다른 애들이 안 보여요. 어, 있다 있다. 여기, 여기 크다. 바로 위에. 어, 어, 여기 바로 위에, 그 위에도. 어, 좋아 좋아. 그래, 힘내. 아. 자, 여러분들 지금 오, 저기 나오긴 했어요. 지금 한 네 번째 있나요? 세 번째 있나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얼음치기가 약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족대질로 부족한 친구들을 좀 잡아다가 먹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는 못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방식만 알려드렸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리고 족대로 먹을 만치만 잡아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긴 녹았네. 야, 여기 물고기 안 보이는데요? 아, 거기 보통 겨울에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과연? 너무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으쌰. 이야. 뭐야? 어, 저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야, 피레미는 안 나오고 동산이가. 아유, 너 운이 좋다, 오늘. 어? 먹을 건. 일로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잡았습니다. 제가 얼음치기로 지금 먹을 수 있는 사이즈 좀 적당하고 큰 사이즈만 좀 골라다 보니까 한 열댓 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면 먹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잡은 피레미, 우리 납자류도 두 마리 있는데 이거를 내장 손질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도리뱅뱅 하려면 우선 자해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기름 뿌리기 전에 이렇게 놓는 거 맞죠? 예, 예쁘게 일단 놓고 그다음에 불을 켜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막 꽈배기처럼 돌아가지 않는데. 아, 어우, 양 많은데요? 좀 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뭐?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 이 딱 자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 딱 좋아요. 오, 괜찮은데? 불을 켜서 어느 정도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익힐 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와, 되게 고소할 것 같은데 느낌상. 뭐, 근데 혹시 그 소스에 뭐 넣었어요? 지금 양념이 많은데요.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춧가루, 저기 진간장 1스푼, 매실 1스푼, 그리고 후추 째끔, 생강 째끔, 다진 마늘 좀 많이, 한 스푼 정도. 아, 들으셨죠, 여러분들? 뭐 굳이 얼음치기에서 잡으시지 마시고요. 뭐 내년 뭐 여름에 족대집이나 이렇게 피레미 이런 거 잡히면 도리뱅뱅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념을 이제 발라줍니다. 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한번 드셔보시죠. 뭐. 야, 비주얼이랑 냄새 끝내줘요. 크으, 우와, 바삭 익혔네. 우와, 미쳤다. 크, 비주얼 보이시죠? 노릇노릇하게 양념도 살짝.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요. 야, 안 매워요. 안 맵고. 야, 진짜
이 피라미 피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는데, 아, 이게 피렘이라고 이게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음치기 우리 채니 아빠 형님이랑 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채니 아빠 형님 채널도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채널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생. 근데 여러분 여기 얼음이 왜 다 깨져 있을까요? 왜 깨져 있을까요? 아까 잡지 못했다고 계속 그랬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